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공간은 바로 주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길다랗게 되어 있는 형태의 평면은 설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평상시 유튜브나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기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 와 되게 신박하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어요.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싱크대 위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구조 변경 공사에 따르는 분배기 이동이나 상하수도 배관 같은 설비 공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설비 공사가 이것만으로도 최소한 100에서 200만 원 이상 세이브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손앤매너를 굉장히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색감이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하부장과 상부장의 색상은 좀 다른 색깔로 매칭을 했습니다. 상부장 자체를 조금 더 톤이 진한 톤으로 눌러주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 하부장은 조금 더 밝은 형태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런 미묘한 색깔들의 배칭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벽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타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지만 인조대의석 자체가 전체적인 톤앤매너를 맞추기 위한 베이직 톤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타고 올라가게 디자인을 해서 이 벽체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떤 디자인적인 수려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상 베이지 톤하고 잘 어울리는 게 웜 조명인데요. 조금 따뜻한 조명이 같이 비춰주니까 주방에서 이미 전체적인 컬러 매칭 자체가 공간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센스 있게 어떻게 보시면 정수기 같은 경우도 이런 약간 아이보리색 컬러로 매칭을 해서 눈에 크게 튀지 않고도 이 공간을 꾸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중심되는 색깔 하나를 넣긴 했는데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블랙 컬러를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오븐 같은 경우도 딱 블랙 포인트로 넣어줬지만 뒤쪽에서 보시게 될 냉장고에 들어간 손잡이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블랙의 컬러들을 중간중간에 매칭을 해서 따뜻한 웜 컬러하고 블랙의 매칭을 잘했다라는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를 기획을 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최소한 4인 정도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좀 고정형이다 보니까 이동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고정형 가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동선들은 정확하게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 보시면 작은 방문이 하나 있는데 방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사선으로 질러서 갈 수도 있지만 약간 돌아서 가면서 동선이 정리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개수대 가서 씻고 조리를 하고 가열을 해서 식사할 수 있는 동선. 보시다시피 동선 자체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0cm, 20cm 단위까지 다 계획을 해서 정말 섬세하게 계획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쪽에 약간 죽는 공간이 있는데 뒤쪽 공간 같은 경우 원래 날개벽이라고 해서 철거가 안 되는 벽체가 있어요. 그 공간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진열장에다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대형 식탁 같은 경우는 거실, 발코니 쪽에다 계획을 했어요. 자, 다시 구조로 넘어와서 앞에 아일랜드 식탁을 길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일랜드 식탁만 생겼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은 이제 이쪽 면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좀 다른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조금 특별한 사례가 바로 냉장고의 위치인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의 구조라고 한다면 보통은 벽체에다 많이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희는 이번에 과감하게 아일랜드 형태의 이 공간을 그대로 벽체를 형성해서 이 공간에다가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선을 만들고 보통은 측면에다 냉장고를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쪽 공간에다가 냉장고를 만들고 측면 같은 경우는 오롯이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를 넣어가지고 도어에도 수납을 하고 안쪽에도 수납을 하는 형태로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인데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안쪽 같은 경우 원래 냉장고가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팬트리 공간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공간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창가 밑쪽에다가 하부장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센스 있는 거는 이 날개벽이 형성이 되면서 이 벽체를 중심으로 앞쪽엔 진열장을 계획하고 이쪽 측면에는 냉장고를 계획했고요. 또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 공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만큼까지는 냉장고를 위한 공간이었고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납이 여기, 저기, 저쪽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가 이번 설계를 하면서 동선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직각으로 떨어뜨리게끔 기획을 하고 벽이나 선 같은 것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방 구조를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 우리가 보통 30평대 주방이라고 한다면 되게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기역자형, 일자형, 뭐 디귿자형 형태가 많이 계획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아일랜드를 계획하면서 아일랜드 장에다가 별도로 냉장고까지 매립했던 사례인데 실제 이게 전체적인 공간에서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납을 좀 늘리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이 평면을 한번 제안 드릴 테니까 고객님들 집 사례에 맞다면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